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다니는 지금 교회, 한국교회 한인교회죠. 제법 큰 교회예요. 한인교회치고 대부분 여러 개의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청년부 예배를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저와 같은 중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랜만에 왔어요. 방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 제가 차로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 안내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청년부 자체 내에서 전도 집회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방하게 맺어라 하고 이렇게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목사님이 좀 청년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도전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이렇게 언제나처럼 이렇게 찬양 원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찬양팀이 있어요. 앞에서 찬양으로 리드하고 돕는, 예배 성공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타로, 반주로, 또 목소리로 이렇게 리드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교회를 가는데 굉장히 뭔가 감동도 없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이 찬양이거든요. 그냥 내가 즐거우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려주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 찬양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음악성이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며 높이기 원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감동이 없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가사는 따라서 부르는데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찬양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참 중요한데 교회 가기 전에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 예배할 마음을 준비하는 거.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냥 여러 사람 속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가 온다 그게 아니라 뭐 한 시간 반 정도 보내고 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가는 목적, 내가 경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그 살아있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내 마음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네, 이게 저 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삶에서 너무 많은 방해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흐를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거기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막 꾸준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죠?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감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죽은 관계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왜냐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막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막 관심을 쏟게 되고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곳을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내 것으로 막 채워져 죄로 채워져 있어서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이게 막 굳어져 있어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지 왜
그죠. 사람을 의식하기 쉬워요. 가면 앞에 강대산에 목사님 있죠. 또 진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눈길을 다 끌어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지만 예배를 돕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방해가 돼요. 시각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그럴 때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그런 느낌 안 들더라도 나의 의지를, 나의 믿음으로 내 의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저는 여기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주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제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 마음을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어떻게 했냐면, 예전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첫사랑이 있어서 성령 안에서 정말 뜨겁게 막 정말 그렇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제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을 제가 회복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게 세상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세상살이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세상 분파를 깃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둔감해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처음에는 공감이 안 와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막 그 찬양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냥 의미 없는 소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이 거기 담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막 열심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남은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가식적이야, 뭐 이렇게 눈에 띄고 싶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내가 한 시간 반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나도 갔다가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종교 의식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거 사실 아무 소용 없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들이 받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댔으니까. 근데 내가 중심 없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완벽한 예배, 그죠, 모든 식순에 따라서 모든 형식을 다 가지고 갖추고 했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내 속마음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다 했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이, 내 믿음 없는 예배는, 찬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짱꽝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의식하면,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초기에 제가 참 신앙적인 어려움을 한번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랄까 잠시간 하나님과의 그 유대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절박한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서 멀리 떠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야말로 길을 잃은 고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는 몰랐는데 계신지 아는데 왠지 그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저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사실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처음 시작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도 참 작은 교회였고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하나님, 그 중에 성령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이
뭐 가르쳐 주신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특히나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제가 듣지 못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 제가 하나님 계신지 너무 몰랐기 때문에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궁금했어요.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증거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에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딱 집어서 그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 성경이 맞는지 하나님 진짜 있는지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좀 그 증거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제 삶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 제 삶 속에서는 이전에 살아야 할 의미를 잘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제가 제 존재 가치에 대한 존재 의미에 대한 제 삶에 너무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 계신지가 확인이 돼야 제 삶의 모든 질문들도 응답을 받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했을 때 성경에 나온 그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목 박히시고 장사되고 난 뒤에 3일 후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시면서 그 40일을 이렇게 사역을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것을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다시 연합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 사건을 이루시고 난 뒤에, 부활 승천합니다.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 그 유언으로 성령을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초의 교회, 펜티코스타,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면 너희에게 몇 날이 못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이런 저런 사인과 원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성령이 너희들이 오시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냐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성령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 파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거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절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구절이지만 신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 상황도 사실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안 보이지만 증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저한테는 믿지 않은 이제 초신자였던 저에게는 그것이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정말일까?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거기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었거든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도도 이렇게 억지로 막 누구를 설득해서 막 이렇게, 하면 조금 하겠죠. 근데 그거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됩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도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구절이 저에게도 이루어졌어요. 그게 있던 저보다 앞서 그 교회를 나가던 많은 청년들의 성령을 받고 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많은 표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방언을 한다거나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것이 긴감인가? 그럼 하나 있는지 나는 확인이라도 해보자.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미 저는 예수를 영접한 상태고. 근데 신앙은 막 자라지 못했죠. 뭐, 아직도 막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제가, 구했고,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막 실험을 했어요. 실험 점수가 막 서로 힘겨루기 막 하잖아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지는 거고. 그러니까 실험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진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바로 오지 않았어요. 성령 체험이.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그렇게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정말 실제적일 수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좀 길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대로 제 삶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신앙생활이 뭐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막 교회를 나가는 것이 막 이렇게 정말 힘들게 제 자신의 의지를 막 쳐서 이렇게 나갔다면 이제는 막 자발적으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제가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니까요. 제가 막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모르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제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제 마음의 변화, 제 마음 속에 또 제 생각 속에 제 삶에 대한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 이것이 막 분산되었는데 또 제 자신에 대한 제 자신의 관심사 그죠 그것이 다였는데 이제는 제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자신의 욕심이나 관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제 관심이 집중되었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저의 관심은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욕심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 타인을 이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얼마간 제가 그 교회에서 분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적인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적인 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마음들이 많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분명히 알겠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속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그 안에서 막 제가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퇴보를 하면서 완전히 제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에 있는 사실인 걸 아는데 이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막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은 믿음이 부족해서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교회를 정말 한 3년인가 열심히 다녔던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안에서 문제는 많았지만
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어요. 성경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성경 속에서 일어나던 기사와 표적이 저의 삶에 속에 일어났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성경 말씀 제게 이루어지고 성령이 제게 임하시니까요. 전도를 막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를 내가 믿고 가야 될지. 그 당시만 해도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고 그냥 종교적이고 그런 교회에 가 있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정말 이전의 교회처럼 제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눈물이 늘 제 눈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혼자서 제가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회를 제 집 그때 부산에 수영회 살 때였는데 그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뭐 제가 그 교회를 그냥 큰 기대 없이 갔어요. 그냥 교회를 방문할 때 그러니까 이 교회 잠시 있다 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 교회가 엄청 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일날 예배도 뭐 5부에서 7부까지 드렸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뭐 숨어서 다니고 싶었죠. 교회 누구 이런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그 정도였어요. 제가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전 교회에서 누구랑 어울리고 뭐 교회 안에서 무슨 활동이나 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살짝 드리고 살짝 도망 나오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 교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 많은 마음에 그 제 심령의 상처가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정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 잠시 들렀던 교회 큰 거기에서 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그 교회에서 만나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못 모르고 이단교회를 제가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제가 그때 방황하고 있을 때 근데 그때 있잖아요. 그때 그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그때 그 교회에서 아주 평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늘 듣던 메시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죽는다 그런 식으로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메시지 늘 듣던 메시지였는데 그때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상황을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벌써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주님께 매달려 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그때가 어찌 됐냐면 이렇게 환상 아닌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어떤 사람은 눈으로 환상을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게 마음으로 보는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수영로 교회였거든요. 부산 수영로 교차로에 있던 수영로 교회. 그러니까 그 큰 교회 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전과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런 큰 교회 가면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입구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출구를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도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막 눈물콧물 막 흘리고 있으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특히나 그때는 제가 막 숨어서 다니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제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깜깜한 곳에 그 마치 제가 무대에 혼자 제 혼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저한테 그 스포트라이트가 강렬하게 비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저한테만 쫙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강렬한 그 스포트라이트 있잖아요. 조명이 저 하늘에서 저를 향해서 강렬하게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제 주변은 완전히 깜깜하고 그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정말 뭐랄까 소름 끼칠 정도로 그때 제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때 너무 신기해요. 그때 주일 오전이었을 거예요. 낮이었고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했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저와 그 불빛만이 보였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과 저의 1대1의 관계를 그 커넥션 연결고리를 강하게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여러 사람 중에 점과 같은 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강렬하게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그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사람을 의식할 때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콧물, 눈물 다 짜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다른 사람들은 저희 개인 경험을 모르니까 왜 저렇게 슬피 울지, 왜 저렇게 통과하지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출구를 향해서 나갈 때 거의 예배 마치 때였으니까 제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창피함이 전혀 안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상관없어. 내 눈물 콧물 이게 떡이 된 얼굴을 봐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붙들려 있는 그 순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 동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강렬하게 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뒤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저의 고뇌 확신들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저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잘못된 길을 갔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불확신 가운데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어도 교회에 계속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느낀 거지만 이 청년들에게 전도하라고 지금 그냥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들의 신앙 양심을 이렇게 뭐랄까 두드려서 전도하라 해서는 잘 안 됩니다. 가장 큰 효과적인 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개개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냈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전에도 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생활 동안 따라다니면서 3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 없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믿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3년 뒤에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때 로마, 정부가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정말 크게 탄압할 때, 사람들 사자굴에도 보내고, 막 많은 사람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막 전도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의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탄압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죠? 그 베드로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죄행을 당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파워입니다. 그 파워, 인간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 꼭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 말씀대로 저도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그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확신을 갖고 성령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누가 안 시켜도 제가 바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을 제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실은 그 일을 돕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인간의 힘에 하나님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이게 네가 복음을 전해줘. 꼭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막 떠맡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 파워 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 성령 받고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그 전에 이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소극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기도도 안 되고 정말 전도랑은 아예 못했죠. 제가 확신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건가?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20대 중반인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10대 때, 중학교 때, 제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오래 살았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제 친구들,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전도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 전도해오라 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저한테 오라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 좀 만나자. 오랜만에 전화 왔으니까 저는 뭐 그 친구 만나러 교회를 오라 하니까 또 저는 그때만 해도 순박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간 애가 좀 쭈뼛쭈뼛했지만 교회를 오라 하니까 걔 만나려고 교회를 몇 번 갔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를 데려다 놓고는 그냥 저를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게 했으면 왜 교회를 오게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걔네들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기들도 믿음도 정말 분명히 없는 상태에서 약간 볼라가 있어가지고 날팔인가? 뭐라 하지? 그니까, 걔네들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서 교회를 간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교회를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교제도 하고 사교도 하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또 먹을 것도 주고 뭐또 어울릴 수 있으니까 학교 생활과 다르게. 그래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이, 알면은 걔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가버리고 몇번 그랬어요. 그럼 저는 속은 느낌이 들잖아요. 난 지네들 만나러 교회를 왔더니 지네들은 나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혀놓고 가버리고, 그래서는 옆에 사람들은 눈치로 딱 보면 기도를 하는데 다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참 이기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안 좋은 눈으로 보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예수님들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달라고 기도하는 걸 거야. 분명히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아닌데. 제가 예수 믿고 보니까요, 제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저도 제가 믿게 된 건,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문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죠? 그랬던데, 제가 이 친구들이, 걔네들이, 왜 저를 이렇게 교회를 놔두고 가느냐. 저 교회에서 사실상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용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걔네들이 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왜 가는 거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저 기도를 누가 들어주기는 하나? 그냥 덧없이 앉아있는 것 같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도 누가 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그걸로는 충분치 않는 거예요. 누가 전도한답시고 교회를 데려다 놓고 성경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면 그거는 반쪽짜리 전도입니다. 그걸로서는 충분치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당연히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나중에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성경이 진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 왜냐면 이 사실을 예수님 모르면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쟤네들이 나에게 예수님, 나한테 유일한 희망이 되는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그땐 제가 정말 가출도 여러 번 생각했고, 제 가정의 불화 때문에, 가정에서 제가 많은 이렇게 학대로 인해서 제가 정말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삶에 대한 이렇게 뭐야 희망이 없었어요. 그게 20대도 그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지, 제 인생의 위기 가운데를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만약에 아차하고 잘못, 제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친구들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때 너무나 그 친구들이 괘씸했고, 그래서 제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됐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만 종교적으로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다닐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에서 막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전도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에 자기가 믿는 게 믿는
믿는 대상이 누군지, 그냥 종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분명치 않은데,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죠. 자기만 열심히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뭐랄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걸 생각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이 청년의 예배에서 목사님이 말씀 중에 로마서 어느 부분에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다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이 사실은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 최초의 인류로부터 그러니까 죄로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 육체는 혼만 가지고 지금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막 모든 걸 결정하죠. 죄도 짓고 종교생활도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생활에 머물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 교제 가는데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성령 받기 전에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의지를 들여서 막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모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다 법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야 되는 막 규칙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이게 저한테 감동이 안 오는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부터 성령님이 제게 임하고부터는요 성령을 통해서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영이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영의 말씀이거든요. 육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영을 통해서.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막 부자연스럽지 않고 무반응이 오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막 이렇게 막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막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풍파가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제 삶에. 근데 이런저런 풍파가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여겨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막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근데 그런 위기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제 의지가 아니라 제 신앙이 아니라 저 신앙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환경이 어떠 하든 간에 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저를 죄로 해서 죽어주신 것 이 사실은 정말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하죠? 그 열정, 그 관심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power, Holy Spirit,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누구든지 저와 같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구절이 그 성령님에 대한 구절이었거든요. 그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구절인데 그 메시지가 조금 약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그분께
그분의 관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된다.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다가 저처럼 알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비밀들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들, 이 세상에 숨어있는 모든 악의 비밀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세상 사람들이 막 매달리는 것에 매달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케 하셔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는 그 개개인의 그 축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세상에 헛된 데 물질에 매달리다가 헛된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에게 정말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또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희망, 진정한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였는데 그분이 성령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오늘 전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아쉬웠어요. 성인들한테 전도에 열심히 해라. 전도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그냥 선도하는 권유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렸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뜨거움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는 예배, 마치는 가운데 눈물로 막 제가 기도하게 됐거든요. 이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선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길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을 소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장년들이나 청년들이나, 막, 이게 막, 성경공부도 중요하죠. 근데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훈련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잖아요. 선교 훈련도 보내고, 저도 선교 훈련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 어떤 식으로 전도하느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렸을 때 그때 제가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나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초신자였어요. 성경 잘 모를 때였어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제가 막 나가서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에 따라서 제가 뭘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성령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제 안에 있으니까 그 성령님이 막 저를 움직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렇게 막 전하는 것을 저는 그냥 입만 열고 제 안에서 성령님이 전할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청년들에게. 세상에. 여러 막 신학적인 그런 전도 방법 뭐 그런 있잖아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제가 선교 여행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거또어 뭐지 선교사 훈련도 받았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그리고 또 뭐야 교육 프로그램 많잖아요. 작년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에도 가봤고 많은 책도 읽었었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렸어요. 내용들 다 잊어버렸어요. 영화 보러 가면 영화가 아무리 막 이렇게 죽죽빵빵한 그 음향의 그 이미지에 막 있잖아요. 막 우리 막 환호하고 막 그랬던 거몇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내용이었더라? 뭐 굉장히 그냥 감명 깊었던 뭐몇 장면 기억은 날지 몰라도 나머지 다 잊어버리잖아. 그것처럼 인간적인 어떤 방법론 이런 건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성령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잡을 때 낚시 가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낫지 고기를 계속 잡아줘 봐요. 그죠?
그건 진정한 교육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래요. 뭐 고기 잡아다 주면 편하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근데 차라리 제가 고기 잡는 법을 안다면, 그죠? 그게 더 재밌고, 그게 더 저한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안 갖다 줘도 제가 스스로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고기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비약된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성령을,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럼 너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니 전도해라, 교육받아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넌 자연스럽게 넌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 전도가 돼. 넌 사람들을 낳는 오브가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왠지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끊어졌어. 폰에 카메라 용량이 끊어졌어. 제가 다시 디지털 카메라로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성경의 말씀들 그대로 굳이 그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막 해석하고 바꾸려 하지 말고 굳이 그대로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고 이렇게 산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안타깝게도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소개해주면,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증인이 돼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이 마지막 요언을 듣고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그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다 받았어요. 한 사람도 놓친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100%.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각종 방언을 하고, 또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뭔가 내 것, 네것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그러니까 크리스천이티,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난 뒤니까.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은 죽이기 쉽죠. 다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살시키려고 로마 군사들이 막 쫓아다니던 때 아닙니까? 그때면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놀랍게도 숨지 않고 각각 흩어져서 도망가면서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잡힐 거 아니에요. 도망가 숨으면은 자기들이 살 텐데 막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그중에 잡혀와서 사자밥이 되고 여러 모양으로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그 뭐야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중에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 받고는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이 비밀, 이 하나님 능력을 교회에서 좀 깨닫고 좀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왠지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하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 그 교육에 너무 크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비결이 뭐냐 하시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혈액형 O형입니다. O형은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요.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부으신 이 외향성 그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제가 자랐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무시되었었고 또 뭐랄까 제가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감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자랐고 가정에서부터 또한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도 정말 그때 교내 폭력 이런 것도 막 심했었고 또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열등생으로 학교 생활도 제가 늘 이렇게 기가 죽어 있었고 또 저의 직장 생활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항상 우울한 지금 제가 예수 믿고 얼굴이 많이 피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의 그 악한 표정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랄까 그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이렇게 웃을 일보다 우리 화낼 일이 더 많고 울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상이 되고 보통 얼굴들을 보세요. 얼굴들이 막 이렇게 거진다 무표정하거나 이렇게 울상이거나 화난 얼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너무나 울적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우울한 얼굴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있나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얼굴이 이렇게 제가 지금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웃을 수 있고 제 얼굴이 이 정도 펴 있는 것은 저를 모든 죄악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험악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험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빛이 예수 믿으면서 한 1년 2년 지나면 얼굴빛이 변해요. 특별하게 그 사람이 큰 신앙적인 어떤 고백이 없다 할지라도 잘 둘러보십시오. 하여튼간에 그 제가 너무 많은 울적한 일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눈물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병아리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소극적이고 병아리 하면 약한 존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남들 앞에서 가서 남한테 싸우지도 못하고 누가 뭐라 하면 눈물만 막 흘리고 막 집에 가서 막 엎드려서 울고 막 그랬었어요. 항상 우는 게 일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쭉 그러니까 뭐 일기장이나 막 긁적거리면서 뭐 우울하다 살고 싶지 않다 막 인생 너무 괴롭다 막 그런 식으로 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남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 자신의 어떤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항상 저는 넌 입 다물고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런 식으로 저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라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자녀들 가운데 차별하시는 아버지, 권위적이시고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제가 그때 아버지가 또 사업 실패하셔서 오래 젊을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계시면서 제 공간도 없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닭이 쫓기듯이 그렇게 막 그렇게 뭐랄까 매맞으면서 오랫동안 제가 컸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뭐랄까 제 의견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자신감이 없이 그랬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쩌다가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학생들을 임의적으로 부르잖아요. 너 일어나 답해봐. 너 일어나 답해봐. 뭐 우리 그럴 때에 제가 어느 날 불렸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못해요. 너무나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무섭고 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일었으면은 일어서서 고개 푹 숙이고 이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답답해가고 너 그냥 앉아 이러면 앉아 이러면 그냥 앉고.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게 내성적인 아이였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변화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전에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센세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자마자 저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제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 생겼어요. 제가 담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분명히 문제들이 막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 식구들뿐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람들 길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일어난 일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맨 처음 제가 제 인생에서 맨 처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던 때, 그때 바로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 성령 받은 날이에요.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인가 전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지 몰라요. 기억 안 나요. 근데 분명하게 제가 제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막하게 간증도 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었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제가 때까지 이렇게 저의 삶에서 제가 길들여줘왔던 제가 외향적인 하나님 주셨던 그 외향적인 성품, 그 성품과 정반대로 제가 정말 길들여졌던 저의 내성적이었고 정말 자신이 없던 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갈 바를 제가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삶이 됐어요. 특히나 제 개인적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노력한 대로 우리가 그런 결과를 받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다 어리석어서 노력을 충분히 못해서 할 줄 몰라서 아니면 나태해서가 아닙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은 아주 3D 잡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위험하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 예를 들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잠을 덜 자고 더 많은 일을 하세요.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늦게 자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땡볕에서 추우면 추위를 겪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계속 박봉에 생활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께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답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죽으면 끝일까? 모르는 그 세계를 정말 준비도 안 하고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대신에 정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다시 또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정말 꿈꾸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유토피아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